만져버린 붉은 립스틱 헝클어져 버린 물결 뭘 원하는지 말란 해도 돼 cause she's mine she's mine yeah I will make it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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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기다렸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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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고 싶어 너의 가르침 She's mine, she's mine, yeah. I will make it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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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기다렸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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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고 싶어 너의 모든 걸 지금 바로 right now. 내가 마다 이제 널 느낄 수 있어, ooh baby, ooh baby, right. 깊이 들어가 baby Yes, 안녕하세요.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호야 씨 쇼케이스에 정말 많은 매스컴 관계자분들이 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아, 네. 아, 무대를 방금 하셔서 그런지 약간 네네. 땀이 조금 나고 더워 보이시는데. 아,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긴장하셨나요? 긴장 너무 많이 했고요. 네, 태어나서 이렇게 긴장한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네.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토타임은 잠시 후에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나간 이후에 가질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앨범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이 2018년 3월 28일인데요. 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축하드릴 일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호야 씨.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축하할 일은 데뷔한 이후에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기분이 어떤가요? 우선 제가 사실 원래
생일을 스스로 별로 안 챙기는 편이에요. 오히려 생일이나 뭐 기념일 같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든요. 어. 사실 저는 다름없는 일상과 같은 날인데 굳이 막 생일이라고 하고 무슨 날이라고 하면 괜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생일 때마다 좀 우울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앨범이 또 기념으로 나오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네. 특별한 생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동안에 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혼자 좀 한 3개월가량 조금 집에서 은둔 생활을 좀 했었고요. 거의 집에만 있다가 그리고 이 앨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앨범 작업을 7월부터 시작한 것 같고 와. 또 그러던 와중에 뮤지컬 모래시계를 네. 할 기회가 생기고 또 여기 글로리어스 대표님을 알게 돼서 또 회사도 들어오고 네. 또 팬분들이랑 또 작은 팬미팅을 또 한번 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뮤지컬 시작하고 드라마 투캅스도 촬영하면서 그 와중에 계속 녹음하고 안무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은둔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쉴 틈이 없었는데요. 뭐 뮤지컬 연습한 기간도 있고 또 팬분들 만나려면 또 준비할 시간도 있고 또 앨범 제작까지 체력 괜찮으세요? 사실 빨리 끝내고 쉬고 싶고요. 제가 네. 작년 그 모래시계 연습 시작하면서부터 네. 오늘까지 단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와. 계속 뭐가 있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근데 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쩌죠? 이제 시작인데 그쵸, 앨범 오늘 시작. 나오는데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이 샤워예요. 네네네. 좀 약간 독특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타이틀 제목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뭔가 좀 거창한 그런 타이틀들을 많이 생각하다가 좀 오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데뷔를 했고 8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다 보니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헤어 메이크업 분장이 돼 있고 의상을 갖춰 입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샤워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샤워를 할 때는 뭐 분장도 다 지우고 옷도 다 벗고 어찌됐든 꾸며져 있는 제 모습을 다 벗어내고 진짜 제 모습, 솔직한 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는 정말 꾸밈없이 솔직한 저 후야의 모습, 저의 정말 진실된 목소리 그리고 제 이야기를 담아보겠다라는 뜻으로 샤워라고 정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 앨범을 모두 들어본다면 아 이것이 뮤지션 호야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네. 듣기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트랙을 보니까 그 곡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곡 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인트로인데요. 인트로 제목은 앨범 타이틀이랑 같은 샤워라는 네. 곡이에요. 이 곡을 들어보시면 처음 정말 샤워기를 들고 이렇게 샤워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몽환적인 사운드가 이렇게 깔리거든요. 그 비트가 이 앨범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저 후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엔젤이라는 곡인데요. 방금 드렸던 네. 곡이고 또 선공개를 했던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사실 제일 처음 이 니화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프로듀싱을 했는데 이분을 처음 만나서 제일 처음 만든 곡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음악 색깔에 가장 가까워요. 아 엔젤이 네. 그렇군요. 조금은 조금 섹시한 느낌이죠. 네. 저 안 그래도 지금 네. 약간 섹시한 남성미가 느껴졌는데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네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다행이고. 네. 세 번째 곡은 타이틀곡인 Horizon Me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은 저의 현재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나 미래
힙합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사로 담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힙합 비트 위에 또 R&B 창법으로 노래를 하는 형식의 곡인데 좀 이따가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 다음 곡은 점이라는 곡이에요. 네. 점이라는 곡은 팬송인데요. 팬송이요? 네네네. 팬들을 위한 네, 팬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느낌일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부럽네요. 네. 이 곡도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제가 한 3개월가량 그 활동이 없었어요. 네. 뭐 TV 출연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활동도 없고 또 데뷔 후로 처음으로 뭐 SNS에도 거의 3개월가량 뭘가를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은둔 생활했던 네, 그 3개월 때인가요? 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사실 뭐 스케줄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목격담이라는 게 뜨잖아요. 어디서 네. 뭐 호야 봤다. 봤대. 밥 먹더라 어디. 네. 어디 뭐 걸어가더라 이런 게 뜨는데 그때 정말 3개월 동안 그런 거조차 뜨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팬분들이 궁금했을까요? 그래서 그 SNS 메시지로 살아는 있는 거냐.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살아있으면 점이라도 찍어달라. 애가 타죠. 네.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온 거예요. 살아있으면 점이라도 찍어줘. 점이라도 찍어서 올려줘. 아 설마 그래서, 그 점? 네. 그래서 제가 점이라는 말이 되게 그때 당시에 너무 슬펐어요. 그 말이. 그래서 점이라는 노래를 만들자 해서 가사를 쓴 곡이에요. 아~ 네, 편지처럼 그냥 이 다른 곡들은 사실 뭐 더 좋은 표현 없을까 뭐 색다른 거 없을까 하면서 네. 계속 수정을 하면서 며칠 몇 달 동안 수정해서 나온 가사인데 이 곡 가사는 거의 10분 만에 그냥 쭉 썼던 것 같아요. 와, 네. 호야 씨를 기다렸던 팬분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선물의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눈물이 나오시지 않을까. 뭉클한데요? 얘기를 듣기만 네. 해도. 왜냐면 저도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네. 녹음하다가 약간 눈물이 좀 났어요. 그 정도로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슬픈 곡이고 또 그 다음 곡은 한숨이라는 네. 곡인데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슬픈 R&B 장르의 곡인데 피아노 한 대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 위에 제 보컬을 입혔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난 뒤에 상황을 네.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저의 진심을 가사로 쓴 곡이에요. 그래서 네. 이 곡 가사도 그냥 뭐 헤어졌으니 뭐 제발 뭐 돌아와줘 뭐 이런 가사가 아니고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뭐 그대를 되돌린다 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제가 쓰고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만큼 이미 헤어졌고 널 다시 어떻게 잡는다고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숨만 쉰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기력한 상태다. 이런 곡인데 이 곡도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 가사가 정말 뭐랄까 현실적이면서도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별 해보셨나요? 많이 많이 해봐서 약간 좀 공감이 가는 바인데 아 정말 그 앨범 제목만 들어도 점, 한숨, 네. All Eyes on Me 듣기만 해도 호야 씨의 그 사람 자체만을 표현을 했구나 그 사람을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정말 그냥 이 앨범은 그냥 지금 현재 그냥 27살 때 창작 네. 과정이 끝났으니까 27살의 저인 것 같아요. 그냥 예. 와, 호야 씨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앨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한 곡 더 있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 마지막 곡 네. 여섯 번째 트랙인데요. 그쵸. 이 곡 제목은 춤이라는 네. 곡이에요. 제가 다른 곡들을 다 만들어 놓고 꼭 이번 앨범에서는 인트로 아우트로를 만들어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우트로는 뭔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을 뭔가 제목으로 정해서 그런 곡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끝에 아무래도 저를 가장 잘 표현해준 거는 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가장 처음 이제 음악과 친해지게 된 계기도 춤을 추면서였고 네. 그래서 춤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에는 사실 뭐 가사나 멜로디는 없어요. 그냥 비트가 나오는데 이 비트를 악기 소리 하나하나까지 이제 골라가면서 제가 춤추는 모습이 연상되게끔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앨범에 있는 곡, 한곡한 곡이 다 호야 씨를 표현해낸 곡들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타이틀곡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굳이 이 타이틀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사실 원래 보통 타이틀곡을 고를 때는 이제 가장 좋은 노래 혹은 가장 신나는 노래를 고르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곡을 고를 때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고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타이틀을 만들자 하고 만든 건데요. 타이틀은 무조건 지금 현재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사람들한테 혹은 나 자신한테 다짐 같은 거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사로 쓴걸 타이틀로 하자라고 해서 가사를 먼저 쫙 썼는데 힙합 비트가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곡이 완성됐고 또 거기다가 안무도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타이틀로 확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호야 씨 이야기의 결정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타이틀곡이. 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잠시 뒤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 촬영 현장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촬영 현장이요? 뮤직비디오를 거의 3일 정도를 찍었어요. 와. 보통은 5박 2일 이런 식으로 많이 촬영하는데 이번에 두 편을 찍기도 했고 스케줄상 이렇게 바로 연달아 찍기가 힘들어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루 찍고 일주일 뒤에 이틀 찍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엔젤이라는 뮤직비디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곡의 안무를 이제 프리픽스라는 팀의 이일형이라는 안무가 형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댄서인데 그분이랑 또 멀로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 명이서 거의 5개월가량 안무를 짠것 같아요. 저도 춤을 10년 동안 췄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안무를 짠 적이 없고 또그 형님도 20년 정도 춤을 췄는데 이렇게 이런 거 안무로 처음이라고? 오래 짠적 처음이다. 와. 그래서 안무도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만들 때. 그렇게 짜고 또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원테이크 형식이거든요, 카메라가. 그 카메라 워크까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뮤직비디오 촬영 때는 그렇게 힘듦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어라이존미라는 타이틀곡은 좀 최대한 뻔하지 않게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없는 느낌? 좀 많이 못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지 흔하지 못한, 않은. 흔하지 않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감독님도 너무나 센스 있게 잘해주셨고, 저희 뭐, 스타일리스트 분도 너무 좋은 의상 갖다 주셔서,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제 얼굴 말고요. 그냥 전체 비주얼적으로 너무나 왜요? 비주얼 훌륭한, 어때서요? 아니, 너무 훌륭한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더더욱 궁금증이 더해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호야 씨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All Eyes on Me.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호야 씨에게 자리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관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방향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정면에 계신 분들께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표정.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조각이네요. 섹시한 미소 한번. 섹시한 미소. 섹시합니다. 섹시하게 잘 찍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정면 쪽 말고 이제는 45도 좌측으로 돌아서 좌측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포즈가 척척척 나옵니다. 아우, 귀여운 포즈, 멋진 포즈. 좀 섹시한 미소와 귀여운 미소. 자연스럽게 정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좌측 관계자분들 이제 마치고 우측으로 돌아서서 우측 관계자분들께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만 흔들어도 정말 바로 미소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호야 씨의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사진과 함께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포즈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자, 충분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타이틀곡 All Eyes on Me에 어울리는 마지막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참 멋진 포즈죠. 어떻게 그냥 몸만 움직였는데 이런 멋진 포즈가 나오는지 참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분하신가요? 그렇다면 포토타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씨는 그러면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뒤로 가주세요. 집이 아닌 나를 못 가득인 베이스라인 따라 흐르는 리듬처럼 나는 자유로워 I'm so bright 날 따라 해봐도 차이 나는 love you know 내가 그리는 미래와 지금까지의 그리고 이제 의미 없지 Talking about dreams 네가 꾸는 꿈은 난 이젠 다 지겨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사랑 게 없어 지금의 난 너 oh yeah I'm on my way Yeah I'm feeling right Eyes on me yeah. That's my time Eyes on me yeah. Holla holla Baby you can touch me Catch me, be me, cause I'm the only one. Oh yeah, oh yeah. I don't want to go back. 너를 속인 미래밖에 없어 이제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갈래 이제 난 이제 시간이 날 따라오게 만드신 매일 내게 이제 내가 아래로 눈을 내려 나를 보는 것처럼 의미 없지 You're my dreams 네가 말로만 할 때 난 이미 걸어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사랑 게 없어 지금의 난 너 I am I'm on my way Catch me, be me, cause I'm the only one, oh yeah, oh yeah. I don't want your mind, hands up in the air, 오늘 가기 전에, come on. Put the music, now say yeah, yeah, yeah. Baby, you can touch me, catch me, be me, cause I'm the only one, oh yeah, oh yeah.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무대를 볼 때는 그 힘듦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주 파워풀함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이 무대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또 기사가 어떻게 타이틀로 나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솔로 데뷔 앨범 전체적인 이야기와 또 선공개곡 그리고 타이틀곡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기 계신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들이 호야 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호야 씨에게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아이돌로즈의 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생일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 두 가지 좀 크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예.
일단 뮤직비디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투팍의 가사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인용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안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공연이나 무대 같은 걸 구상하신 게 있는지, 뭐 서고 싶은 무대라든가 뭐 해보고 싶은 공연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투팍 굉장히 존경하는 형이에요. 네, 그분의 노래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한 건 사실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제목 후보가 있었어요. 뭐 Find My Way, 뭐 I'm On My Way 뭐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불러보다가 가장 이 가사들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Horizon Me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목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투팍의 그 노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목이 같으니까 투팍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어떤 투팍을 리스펙하는 의미에서 그 가사들을 조금 넣고, 그리고 뮤비에서 또 그 티셔츠를 입고 나와요. 뮤비에서 뒷모습은 안 나오는데 뒷모습에는 투팍이 핸드마크를 하고 그 있는 사진도 있고, 여기 티셔츠 앞면에는 Horizon Me라고 적혀있는데, 일단 네, 투팍 때문에 이 노래를 만든 건 아니지만 투팍에게 리스펙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뮤비 제일 초반에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그 뜻이 네가 날 보고 있는 걸 안다, 내가 너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걸 안다 라는 뜻인데, 어떤 제 가사랑도 뜻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계획에 대해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춤과 노래를 하는 무대를 서본 지가 데뷔 이후에 가장 오래됐어요. 1년 가까이 무대 못 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무엇보다도 뭐 창작하는 과정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지만 사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저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못해서 정말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네. 1년 동안.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앨범을 냈으니까 최대한 많은 무대에서 인사드리고 싶고요.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 달려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뉴스 김효진 기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데뷔 후에 첫 번째 솔로 앨범 내신 거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예. 지금 회사가 배우들이 거의 소속된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최초 가수인데 그 연기 말고 뭐 이런 거나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1월에 인피니트 쇼케이스 때 그 성규 씨랑 동훈 씨는 호야 씨랑 연락을 한다고 하셨고, 우연 씨는 이제 뭐 호야 씨가 바뀐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고 뭐 술을 같이 마시기로 했는데 연말에도 연락이 없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도 회사가 없는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정도가량 회사 없이 혼자 카카오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표님은 우연히 알게 됐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조금 철이 없거나 순수한 걸 수도 있는데, 일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 만나 뵀을 때 누가 봐도 너무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세요. 촬영 드라마, 심지어 드라마 촬영 현장에 오시면 쫓겨나세요. 여기 왜 오셨냐고. 누가 봐도 어떤 회사의 대표처럼 안 보이고 정말 친근한 이미지신데, 그만큼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어떤 뭐 아이돌이고 어리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편견으로 봐주시고 저는 편견 속에 사는 사람인데, 대표님 편견 없이 순수하게 바라봐 주시고 하시는 얘기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는 많은 활동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보통은 그래 너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아니 넌 좀 쉬어야 돼, 너 연습 좀 하지 마 이런 식이세요.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보다 인간적인
측면이 더 크게 다가와서 이 회사를 들어오게 됐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좀 죄송해요 회사 분들한테.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3배 정도 늘었거든요. 갑자기 안 하시던 일을 하시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거를 또 해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렸는데 제가 번호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6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가족들이랑 엄마, 아빠, 형, 동생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숙소 생활을 같이 오래 했었어요. 성경이랑 동호 형이 숙소 생활 셋이서 오래 해가지고 집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번호를 외울 수밖에 없... 그 두 명, 제가 번호를 다른 잘 못 외워요. 딱 6명만 외웠는데 그 중에 그 두 명이 있었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보낼 수 있었던 게 두 명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나머지 멤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 번호를 모를 때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연기하실 때는 뭐 유호원이라는 본명을 사용하시는데 가수 활동하시면서도 이제 홀로서기를 하셨는데 호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는 예.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점이라는 노래에 보니까 세상이 뭐 우리를 욕해도 라는 가사가 있던데 그건 좀 호야 씨의 개인적인 고민 외에 외부적인 시선 때문에도 또 다른 고민이 있었던 의미인 것 같아서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가사를 쓰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집중하느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도 뒤에 질문이 네. 너무 집중해서 죄송해요. 호야라는 이름을 아 호야 네. 일단 우선 호야는 제가 데뷔를 하면서 만들게 된 이름이 아니고 부산에서 제가 댄서로 활동하던 시절에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야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 별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댄스 대회, 뭐 프리스타일 배틀이나 그런 대회들에 나가면서 호야라는 예명을 썼어요. AKA 호야 이렇게 해서 호야라고 활동을 공식적으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데뷔까지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모두가 호야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팀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뭐 호야가 아닌 거는 아닌 게 제가 팀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썼기 때문에 호야는 여전히 저의 별명이자 예명이자 애칭이고요. 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뭐 우리를 뭐 갈라놓아도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는 특별한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돌 가수들이나 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은 편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팬분들이 말하고 다니면 너는 왜 막 아이돌 막 좋아해? 막 이런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뭐 세상이 우리를 갈라놔도 욕해도 라는 가사를 떠올리게 됐고요. 특별히 거창한 뜻은 없습니다. 네. 지금 많은 질문을 받아봤고요. 이 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슬슬 이 쇼케이스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쇼케이스 어떠셨어요? 오늘 쇼케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거의 1년 만에 쓰는 무대여서 사실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실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쇼케이스를 계획해 주신 모든 분들이 사실 처음인 게 많아서 조금은 미흡한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몇 시간 뒤면 6시죠. 드디어 호야 씨의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예. 모두 분들에게 공개가 되는 건데 기분이 어때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예, 너무 정신없고
일단 발매가 돼 봐야 알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앨범은 저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일 선물을 저 자신에게도 주고 팬분들에게도 드려서 빨리 같이 그냥 기뻐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 쇼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SNS를 통해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고 아, 합니다. 정말요? 네, 네.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팬분들에게 한번 메시지 한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시지요? 네. 아, 쑥스러운데요? 글쎄요. 좀, 사실 저는, 가수라면 멋있는 게 좀, 음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많은 말들을,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저 뭐, 팬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참아온 게좀 있어요. 그거를 꼭 음악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 음악이 아까 말씀드렸던 점이라는 곡이고, 그 곡에 저의 모든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네. 말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메시지 말고도 6시면은 그 모든 이야기가 전달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팬분들이 아주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오늘 매스컴 관계자분들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고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실 텐데, 좀만 더 힘내주시고요. 봄이 찾아왔으니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네, 잘 지켜봐 주세요.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회씨가 활동하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선공개되어서 화제를 모았던 곡, 엔젤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